이제 611쪽 상구효입니다. 상구는 기욕이 천은 상덕하야 제니 부의청이 면려하리라. 이제 주자는 그거를 상구는 기욕이 천은 상덕하야 제니 부의청이라도려하리니. 여기를 바로 뒷구절과 연결을 했고 정자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띄웠어요. 연결한 것은 623쪽에 월 기망이니 인자 정이면 흉활이라 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을 읽겠습니다. 구이 순순지극으로 거괴지상하고 처축지종하니 종축이 지자야님 위사수지야람. 기우는 화야오 기천은 지야람. 음지축양의 불화즉 불릉지하나님 기파이지면 죽지도 성의람. 대축은 죽지 대구로 극이 산하고 소축은 죽지 소구로 극이 성이람. 상덕제는 사용유손지 덕하야 정만이 지어성냐님 음유지 축강이 비일조일석등성이요 유청누이지니 가불개호암. 재는 정만년이 쉬운 골성재누라하니람. 부청년은 부는 위음이니 이음이 축양하고 이유이 재강하고 부약청고수처면 이려지도야람. 안유부재기부하고 신재기분이 능안자호암. 월기망이니 근자정이면 흉하리람. 월망즉 여일적의라 기망은 언기성장적야람. 음이는 축양이 운기망은 하야옴. 자는 이유손으로 죽기지야오 비령능제야라. 연이나 불이즉 장성어양이 흉의라. 어기망이 위지기왈 부창적의니 군자동적흉야람. 군자는 위양이라 정은 동야람. 기망은 정영지시니 양이망즉 양이소의람.
상하게 후암 주극이 성하니 음양이 바의라 고로위 기요기 처지 상하님 개준상음덕하야 지여 정만이 연야람 가오 양구로 수정이라도 영연함 연이나 기성이 한양이면 즉훈자 역불가이 유행의란 기점이 여천이 이계심으로다. 상알기요기천은 덕이적재야오 군자정흉은 유소의안이라. 기요기천은 언축 또 정만이 성야람 음장성극하니 군자동적유흉야람 음척양즉필수양이옴 소인이항군저즉필해군자님 안득불의려호암 야천지의려이 경구하야 구소이제지면 즉불지여흉의리라. 이제 상구효예요. 수축계의 상구효는 그 육사효에 의해서 완전히 그 저지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상구는 기우기천은 상덕하야 제니 부청이면 려하리라. 기우 저 위에 밀운불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구름이 빽빽 가에 껴있는데 아직 비가 안 온다. 그것은 음기와 양기가 서로 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기우라는 것은 이미 비가 내리고 기처 이 갈려는 마음이 딱 처 처자는 머무를 처자야. 이미 비가 오고 이미 머무는 것은 상덕하야 그 덕을 숭상해서 재니 가득 실린 것이야.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야. 그러니 그때 부정이면 려하리라. 그때가 최고의 상태인데 그때마저도 부인내가 즉 육사의 음효가 정이면 고집을 피워서 나간다면 이제는 그때는 위험하게 될 거다. 이거죠. 남편이 어디까지 해줍니까? 이 정도 해주면 이제 그게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넘쳐서 이제 자기 권력을 발휘하려고 하거나 더 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튕겨나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 굉장히 참 멋진 말이잖아요. 사람이 그칠 때 그칠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구, 이, 손순지 극으로 거, 괴지 상하고 이 구효가 구가 손순한 극이랬으니까 손순이라는 게 뭐예요? 이 손괴 자체가 손순이잖아요. 손순한 극. 이게 상구효니까 극으로서 거 괴지 상하고 괴의 맨 꼭대기에 있고 처 축지종하니 이 그치게 하는 머무르게 하는 그 마무리 다리에 마무리 자리에 딱 그쳐 있으니 종축이 지자야라 그 그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말을 따라서 그친 사람이 어디야 가지 않고 딱 이제 자리를 잡은 사람. 그러니 미사 소지하라 그 사효에 의해서 그친 바를
그친 바가 된 입장이다. 기운은 화야오. 이 말 아시겠지요? 이미 비가 왔다는 것은 음기와 양기가 화했다는 거고, 기천은 지하라. 이미 머물었다는 것은 가던 길을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떠돌이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의 따뜻한 사랑에 집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네. 음지 축양에 불화즉 음이 이 양을 그치게 할 적에 화하지 못하게 되면 불능지 그치게도 못하게 하나니 기화이지면 이미 화하고 그쳤다면 축지도 성이라. 그치게 하는 도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대축은 축지 대고로 이제 대축기와 소축기가 있다겠는데 저기는 대축은 그치게 하는 것의 큰 것이기 때문에 극이 산하고 극도로 가다 보면 이제 그친 것의 극도로 가면 흩어지게 되고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극이 산. 소축은 축지 속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작기 때문에 극이 성이라. 극도에 가서는 이룩한 성자를 썼다. 이거죠. 대축계의 끝마무리는 흩어질 산자로 흩어지는 거고 소축계의 끝마무리는 이루어질 성자니까 성공했을 때 그 유지를 해야지 더 나가려고 하면 욕심이지 이제. 음유지 축강이 비일조일석지 능성이요. 음유가 저 강한 양들을 그치게 하는 것이 일조일석의 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차후에 이상하면 견딩이 지하리라 이런 거 나왔었지요? 신식은 자식이 아니요 자식이부 비일조일석지고라 그런 말 나왔었지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시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비일조일석지 능성이요.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유정누이지니 차곡차곡 포개포개해서 쌓아나간 대로 말미암아서 그 지경에 이르렀으니 감을 기호와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여기 제자는 적만이라는 두 글자로 풀이한다는 거죠. 쌓을 적자 가득 채워질 만자. 즉 이런 바닥에다 쌓는 걸로 말하면 쌓아지는 거고 이런 그릇에 담는 것들은 가득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쉬운 걸성제노라 아니라 그 소리가 길에 가득 찼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너무 훌륭해서 훌륭하다는 말씀이 길에 꽉 찼다. 또 하나는 아주 악성이 꽉 찼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시경을 확인이 못했네요. 어떤 소리인지는. 부, 정녀는, 이 부인이, 이 정자는 고집 피울 정자예요. 고집 피워 나간다면 위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 정녀라는 그 세 글자는, 부는 음을 말하니, 이 음이 축양하고, 음으로써 저 양들을 그치게 하고, 이유이 제강하니, 그 부드러운 사람이 저 강한 사람을 제어하는 상황이니 부약 정보 수차면 그 부인네가 만약에 이 굳게 이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되면 뭐죠? 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랴 이렇게 나오는 그 직전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위려지로 해라. 위태롭고 위태로운 그런 방법이더라 이거죠. 안유 부재 기부하고 어찌 부인네가 그 남편을 제어하고 신재 기군이 능 안자와 신하로서 그 임금을 제어하면서 능히 편안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댔죠? 부신이 있을 때. 참으로 믿음이 있어서 감흥이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있지 맞구나 아 그래 네 말을 따르겠구나 거기까지는 남편도 아내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거고 그 선을 넘어가서 고집을 피우면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신하도 그 신하가 무슨 힘이 있어 임금이 저놈 잡아들이라면 꼼짝없이 잡혔는데 그 신하가 부드럽게 임금의 마음에
감흥을 줬다면 거기까지라 이거죠. 그런데 신하가 자기 그 선을 넘어서 힘으로 제어하려거나 임금을 꺾으려고 들면 어찌 편안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태로울 것이다 그 말이죠. 월기망이니 군자 정이면 흉하리라. 월기망. 이 기망이 뭐죠? 이미 기자를 쓰고 여기처럼 거의 기자를 써요. 이렇게 말해요. 기망, 그 다음에 망, 그 다음에 기망이에요. 앞에 기자는 거의 기자고 뒤에 기자는 이미 기자예요. 열 나흘을 기망이라고 하고 보름을 망이라고 하고 열여섯 날을 이미 기자 기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월 기망이니 달이 거의 보름이 됐으니 그 보름이 뒤면은 어떻게 하죠 이제? 이게 이제 해와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 전에 이런 경계사를 붙인 거예요. 군자 정이면 흉하리라. 군자가 그때 가려고 이제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흉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월망즉 여일정이라. 달이 보름이 되면 해와 더불어서 대적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기망은 거의 보름이 됐다라는 말은 원기 성장정해라. 말하되 그것이 아주 성대해져서 장차 대적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이능 축양이 운 기망은 하여. 음효가 이미 능히 그 양을 그치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기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분명히 여기는 벌써 이 상구효는 벌써 이게 축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뭘 기망이라고 하는 까닭은 뭐냐 이거죠? 차는 이 유손으로 축기 지하오 비령능제라. 이것은 유순한 덕으로서 그 뜻을 잠시 그치게 한 것일 뿐이고 힘으로 제어한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연이나 그러나 불이즉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 못하게 되면 장성호양이 효니라. 장차 양효에 성해져갖고 양에 성한다는 건 뭐예요? 양과 대적할 만큼 커져서 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망이 위지개와 그래서 기망이 됐을 때쯤 위지개 그 음효를 위해서 경계하기를 부창청의니 부인내가 장차 대적하려고 할 것이니 군자 통주흉하라. 군자가 거기에 움직이다 보면 흉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음을 경계하면서 양한테 챙기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부양 어금의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 군자는 위양이라.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양효를 말한다. 이거죠. 정은 움직일 동자의 뜻이에요. 기망은 장영지심이 장차 가득 차려고 하는 그런 때니 야 이망즉 만약에 이미 보름이 됐다면 양이 소위 양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 상하게 그때서 무슨 경계가 있겠느냐. 주역은 방미 그죠? 방미예요. 미리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역을 배우는 거예요. 방미 두 점이라고 하지요? 두 자는 막을 두 자, 점차 점자예요. 이게 주역을 배우는 의미 중에 하나는 방미 두 점이에요. 아직 그러하기 전을 방어하고 점차 점차 그렇게 될 것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주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축극이 성하니 그치게 하는 것의 극처에 달아서 이제 이루어졌으니 그쳤으니 음양이 화해라. 음양이 화하게 됐다 이거죠. 고로 위기우 기천이 상하니 그래서 거기서 이미 비가 오고
이미 머물렀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개 존상 음덕하야 지여 정만이 연하라. 그것은 존상 음덕, 음덕을 그 음덕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유순한 덕을 높이고 숭상해서 정만이 연하라. 가득 쌓여지고 가득 담겨진 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라 이거예요. 그때 가어 양고로 음이 양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수정이라도 비록 바르다 하더라도 역려나. 그러나 또한 밑으로 딱 그렇게 됐을 때 유지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더하려고 하면 그렇다 이거죠. 연이나 기성이 항량이면 음이 이미 성대해져서 양효와 항적 서로 대항을 하게 되면 즉 군자역 불가이 유행이라. 군자가 또한 예, 행함이 있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양이 행한다는 건 뭐예요? 양이 음을 이제 결단 내는 거지요. 고로 기점이 여차하니 그 점괘가 이와 같으니 위계 심이로다. 경계함이 심하게 된다 해가지고 이게 본의하고 정전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요. 본의는 양이 음효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가 보이고 저 위에 정자는 그때 음이 그렇게 했을 때 양이 괜히 나서서는 흉하게 될 것이다. 상활 기우 기천은 척이 아니 턱이 척제야. 이미 비가 오고 이미 그쳤다라는 것은 턱이 척제 쌓여져서 실려 있다는 거고. 군자, 정흉은 군자가 가게 되면 흉하다라는 것은 유소이 아니라 의심받을 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데 행복한 가정을 버리고 떠나가려는 사람은 그 이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척제야오. 기후 기천은 언 축도 정만이 성야라. 이미 비가 오고 이미 그쳤다라는 것은 축도 정만. 도가 축적되고 쌓여지고 가득 채워져서 이루어졌다는 말을 한 거다 이거죠. 음장 성극하니 음이 장차 성대해지고 크게 달하게 되었으니 군자 동직 요흉야라. 그때 군자가 움직이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흉함을 갖게 될 것이다. 적양이면 음이 양과 대적을 하게 되면 필소양이요. 음이 암만 약해도 앙탈을 부리면 남자가 찢기고 갈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이 반드시 그 소모가 될 거고. 소인이 한 군자면 소인, 암만 문단 소인이 군자한테 대항을 하게 되면 필해 군자니. 반드시 군자를 해치게 되잖아요. 그러니 안득 불의려와. 어떻게 의심하고 염려함이 되지 않겠는가. 약 전지 의려이 만약에 미리 의심받고 염려할 것을 알아차려서 경계하고 두려워해서 구소이 제지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구해 나간다면 풀지어 흉이리라. 흉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보면은 분명히 부군자 억소인 군자를 부양하고 소인배를 누르고 부양억음 양을 높이고 음을 낮추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정전의 풀이법이에요. 여기까지 하시죠.